오늘의 3분 큐티. 오늘 하루도 구별된 3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목. 죽음에서 구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원수들의 행악을 갚아달라고 호소하는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3장 55절부터 66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아주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의 부르짖음과 호소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내가 주께 기도했을 때 주는 들으시고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내 마음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구해주셨습니다. 내가 당한 일을 주께서 보셨으니 나의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주소서. 주는 내 원수들의 모든 보복과 나를 해하려는 그들의 책략을 다 보셨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모욕하며 나를 해할 음모를 꾸미고 있는 소리를 주께서는 들으셨습니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하루 종일 속삭이며 모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주여 보소서. 그들이 앉든지 서든지 하루 종일 나를 비웃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소서. 그들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시고 그들에게 저주가 내리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진노로 그들을 추격하여 지상에서 아주 없애버리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구덩이에 빠져 죽을 위기에 놓인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며 구원해 주시는 주님께 억울함을 호소하며 악한 그들의 책략과 음모를 행한 대로 갚아달라 말합니다. 좌절과 낙망이 이어지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억울한 상황과 악한 자들의 음모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예레미야의 믿음을 보면서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악한 자들의 책략과 음모에 빠지더라도 공정하신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 주셔서 선한 마음들을 지킴으로 악을 행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며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생명입니다.